해상 자위대기나 해군기나 비슷해요. 일본 제국 해군기하고 비슷해요. 우길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심지어 일본 외무성이 발표를 합니다. 우길 모양 맞다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 그 국방부는 애써 뭐 외관이 유사하다라는 식으로 동일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국민께서 그 우리 해군 함정이 우길기 개항한 일본 함정에 대함 격례하는 것 납득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노무현 정부에서는 일본 해상 자위대 함정이 우리 해군과의 친선 행사를 위해서 자위함기를 개양한 상태로 인천항에 입항한 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이것을 고려해서 정부에서 판단하였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디어 오늘. 모두가 같은 마음, 무거운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도 보고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조치와 관련돼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계시겠지만 외국인 사망자와 관련해서도 특히 타지에 한국과 관련해서 미래를 꿈꾸며 온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특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 사망자가 있는 국가의 의원님들이 정작 우리를 위로하면서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런 그간에 쌓아왔던 외교가 이런 상황에 대한 대처의 미흡으로 인해서 또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일단 외교부의 책임일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장관님 하나만 네. 여쭤보겠습니다. 그 관함식 그 일본 함정에 대해서 우길기 개항한 일본 함정에 대해서 대함 격례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국제 관함식 참석에 대해서 저는 뭐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한 투트랙의 어떤 기조와 별도로 국민 정서가 용납할 수 없고 아직까지 우리 과거사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절한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특히 이것과 관련해서 국방부가 국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국민 정서를 우려하고 있긴 한데 그때 우길기와 관련해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요. 우길기와 외관이 유사한 자위함기 이렇게 해서 애써 회피하려는 문구가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뭐 제가 PPT를 준비하진 않았지만 뭐 원의 위치가 약간 다른 중간 지점에서 중간 지점으로 조금 더 다가간 것 외에는 해상 자위대기나 해군기나 비슷해요. 일본 제국 해군기하고 비슷해요. 우길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심지어 일본 외무성이 발표를 합니다. 우길 모양 맞다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 그 국방부는 애써 뭐 외관이 유사하다라는 식으로 동일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국민께서 그 우리 해군 함정이 우길기 개항한 일본 함정에 대함 격례하는 것 납득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과거 일본이 주관했던 그런 국제 관함식에 두 차례 참석했던 그런 전례 또 국제 관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북한이 연이은 도발을 했기 때문에 한반도 주변의 엄중한 안보 상황 이것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외교에 있어서는 특정 하나의 사실만으로 절대적 평가는 할수 없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 상황도 고려할 수 있고 다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또 고려돼야 할 여러 가지 상황은 국민 정서도 있고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들 그리고 연이어 나오는 발언들 게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나오는 발언들 가운데는 자위대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나설 수 있는 것처럼 하는 발언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이 모든 상황들이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질의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일단 장관님 마무리에 지금 방금 제가 질의 드린 내용에 대해서 모든 것을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어떻게 이 부분을 국민께 설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간략하게 더 듣고 싶습니다. 자위함기가 주변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에서 이것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일본 정부 역시 겸허한 태도로 역사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한국과 일본은 과거 김대중 정부 시기를 포함해서 관함식에 상호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일본 해상 자위대 함정이 우리 해군과의 친선 행사를 위해서 자위함기를 개항한 상태로 인천항에 입항한 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이것을 고려해서 정부에서 판단하였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